고추밭 아닙니까? 고추밭. 제 고추밭이라요. 저 고추가 이게 일반 고추가 아니고 일반 고추가 아니고요. 일반 고추가 아니면 무슨 고추입니까? 이거는 재래종 토종 고추 수비초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비초, 수비초. 예. 어디 약초 이름 같은데. 아이, 고추 이름이 수비초라요. 전통고추 수비초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됐는데요. 지금은 재배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 희귀성 때문에 영양에서도 특히 유명한 고추입니다. 이영규 씨는 친구와 함께 황기부터 염소, 목청, 수비초까지 부지런한 팔방미인 농사꾼입니다. 고추 전체 면적은 한 2,000평 하고요. 예. 또 재래종 수비초 고추를 한 500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초 보통 고추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이거 합니까, 어떻게? 이 고추는 해발 한400 이상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해야 이 고추가 이제 바이러스도 또 이길 수도 있고, 또 해발이 높으면 온도 차이이기 때문에 각종 그 병충해가 좀 적어요. 그럼 보기 힘들다는 수비초 실물을 한번 봐야죠. 이게 일반 고추는요, 예. 이 고추 끝이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꼬불랑하지 않아요. 아, 예. 뾰족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몸매도 일반 고추는 몸매가 매끄럼한데 요거는 약간 모가졌어요, 모가. 수비초는 일반 고추와 생김새도 다르지만 맛이 다른 건 물론 비타민 A와 C가 일반 고추에 비해서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게 고추가 좋기는 좋네. 과연 그 속은? 씨도 많이 들어있네, 아주. 꽉찬것 같은데. 꽉 차있네, 씨도 꽉 차있고. 일반 고추하고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오! 매운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원장님, 맛을 한번 보세요. 맛을 보라고요, 그걸? 예. 아이고. 일반 아니, 그럼 안 먹어보려고 그랬어요? 고추 맛을 보라고요? 예, 맛을 보세요. 와. 와! 용감하게 한 입. 그렇게 맵지 않은데요? 어? 그리 맵지 않아요. 피우고 나니까 수비초 매운맛을 제대로 당했어요. 물 좀, 물 빨려. 와, 처음에 씹을 때는 그냥 달짝지근 했는데, 예. 아이고, 느껴지는 게 어우. 은근하게, 예. 근데 왜그 정도로 안 맵습니까? 맵다니까. 먹어봐. 먹어봤어. 아니, 먹어봐. 먹어보라니까. 아니, 진짜 먹어봐, 이거. 저 먹어봤는데. 아이고, 먹어보라니까. 제작진 괜히 한마디 먹어봐. 거들었어요. 달지가 않네. 더 씹어봐. 더 씹어. 빨리. 더 씹어보라니까. 빨리 뱉어. 물자. 뱉어. 빨리 뱉어. 아니, 딱 그냥 있잖아요. 처음에 달짝지근하면서도 매운맛이 싹 쏘는데, 예. 그 매운맛이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네요. 예, 달면서도 매운 그런 맛이. 예. 야, 그 차이가 미묘합니다. 예. 그게 수비초의 특징이라요. 수비초는 알싸하게 매운맛 때문에 음식을 해놓으면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영규 씨는 이 수비초를 좀더 좋은 땅에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도 20km 떨어진 또 다른 오지까지 출퇴근을 한다고 하네요.